없으신 분이 화가 나서 이번에는 국힘당 찍지 말자 그러면 국힘당을 진짜 지지하는 분이라면 걱정하는 분이라면 그 안에 간신배들을 쳐내야 됩니다. 일반 국민들, 중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돌아서게 만들었잖아요. 이분이 원래 좌파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자기 손으로 찍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면서 윤석열 이번에 찍지 마라, 국힘당 찍지 마라, 나라 다 이렇게 하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정말 충신은 뭡니까? 충신은 직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직언을 해야죠. 정말 나라가 걱정되시면 이러면 안 된다. 의대 증원하자는 사람의 본방이 누굽니까? 의대 증원하자는 사람 2,000명 늘리자고 했던 사람이 민노총 경실련이에요. 민노총 경실련이 하던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데 민노총 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국힘당 찍습니까? 국힘당 찍었던 우리 같은 의사들이 다 돌아섰다니까요. 그거를 이 자리에 와서 아셔야 되는 거고 산 증인으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 의사들이요, 대부분 보수 성향이 많고 지난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찍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의사들이. 근데 이 의사들이 싹 다 돌아섰다니까요. 저도 뭐라고 말을 할 입장이 못 된다고요, 지금. 때려 죽여도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저는 개망나니 같은 아들을 그 부모가 끝까지 감사는 이런 거 보면서, 개망나니 같은 아들은 그 인간 안 되는 거는 잘라야 돼요. 그걸 아들이라고 끝까지 감사하는 거야, 끝까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엄마를 칼로 찔렀는데 경찰이 저 아들 저놈 논팽이 저놈이 찔렀냐? 아니, 우리 아들이 안 찔렀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런 논팽이 짓 하고 잘못된 짓 하면요, 따끔하게 말을 하고 죄값을 받게 하는 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무슨 그런 소리 하면서 끝까지 무슨 뭐 맹목적인 것은 좌파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본상 회장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오죽하면 저분이 무슨 온데 다니면서 야 안돼 이번 총선은 심판해야 돼 이 목소리가 나오겠냐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돼. 우리는 일반,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우리가 명령하는 거 싫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의견도 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경청해야죠. 뭐가 문제인지 경청하고 문제점을 고치고 이제 그럼 나가서 야 정말 심각한 좌파 정책 안 되겠더라, 국민들 민심이 다 돌아서더라, 내가 대통령실 앞에 집회 갔더니 아 내가 들었어 안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가게 하면서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라고 하니까 저놈이 뭐 원래 빨갱이네 뭐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선생님들 오늘 신청해 주세요. 우리 강봉수 부회장님한테 이 시간